작년에 굉장히 핫했습니다. 올해는 좀 한참 잠잠하더니 오늘 또 강하게 움직이면서 상한가 들어간 종목인데요.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 노래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아기 상어 핑크퐁 이야기가 또 들려오면서 좋은 이슈를 받으면서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자, 어떤 이슈죠? 지금 미국에서 그 아기 상어 관련해서 삼성 출판사가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가수처럼 어떤 박람회 콘서트 같은 걸 계속해서 열고 있거든요. 그게 연일 매진 이어지면서 지금 삼성 출판사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제가 아기 관련해서는 좋게 본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엄마들, 제가 엄마의 심정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아기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력이 안 돼도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이쪽 분야고, 거기에다가 시대의 흐름에 맞게 SNS 컨텐츠를 하는 이런 삼성 출판사, 자회사인 스마트 스터디 같은 회사들은 진짜 직접 투자해도 좋을 만큼 아주 좋은 회사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차트적으로 보면 더 좀 명확한데, 이게 여기가 딱 기준봉이거든요. 기준봉이 딱 오늘 갭 상승하고 쭉 내려간 그런 구간인데,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무조건 큰 변동성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 종목을 꽂게 된 이유도, 뭐 보통 원고를 11시, 12시쯤 쓰는데 상한가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원고의 특징주로 잡아온 거고, 지금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 121선을 강하게 뚫었고 상 잔량이 많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큰 상승 2만 원대를 또 노려볼 만한 그런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